청주고요. 네. 대전에 끌어냈습니다. 역습 기회. 아, 잘 끊었습니다. 올라옵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많은 공간. 강영종 감아줍니다. 자, 뒤쪽으로. 여기서. 아, 그 장면 슛! 슛! 한수 이번에도 역시 왼발 한수국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네, 역시 청주는 한수국의 해결사입니다. 앞선 장면에서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다소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흘러나온 볼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었네요. 직전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한승욱 선수의 슈팅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앞선 장면보다 훨씬 어려운 장면에서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승욱 선수고요. 네, 지금도 강영종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네, 세컨드볼 찬스도 매끄럽게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빠르게 끊어서 나왔고 이 크로스가 일단은 막혔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기록한 한승욱. 올 시즌 한승욱 선수는 저 위치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네요. 그렇죠. 워낙에 또 왼발에 자신이 있는 선수고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이잖아요. 중간 인터셉트. 다시 한번 창원시청의 공격 툭툭 치면서 나갑니다. 루안을 봤는데 다시 연결됐고요. 박스 바로 오른쪽, 박스 오른쪽에서 툭툭 치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헤더! 골! 골! 태현찬! 태현찬이 전반 이른 시각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은 전반 4분 만에 오른쪽 공격을 계속 시도하다가 선제골까지 뽑아낸 창원시청입니다.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태원찬 선수가 이른 시각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선제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창원시청의 캡틴 태원찬.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오른쪽에서 돌파가 수비수자가 많았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오윤석 선수 그리고 쇄도하는 태원찬을 보고 툭 찍어서 찬공이 그대로 태원찬의 머리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윤석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태현찬의 예리한 헤더.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김성진 왼쪽으로 전진. 김유성이 왼쪽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는 슛! 골! 골! 김원민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1분 FC 목포가 김유성 선수의 패스가 한 번에 박선용에게 연결됐고요. 김원민이 원터치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쇄도하는 김원민을 보고서 바로 줬고 김원민도 원터치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김원민. 날카로운 머리는 보여줬는데 날카로운 오른발도 올라왔습니다. 헤더! 한 번 더 헤더! 루안! 슛! 골! 루안! 루안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떨어진 공을 헤더로 떨어진 공을 네, 세레머니까지 루안의 역전골이 바로 나왔습니다. FC 목포가 동점골을 만들어낸 지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루안 선수가 역전! 루안의 7호 골이 터졌습니다. 태현찬의 날카로운 오른발 그리고 헤더로 떨구는 공 루안이 한번 잡고서 그대로 오른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이런 장면은 골을 꾸겨 넣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안 선수가 자신의 결정력을 증명했습니다. 전반 22분 스코어는 2대1로 다시 창원시청이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 넣어보고 싶겠죠? 이제 빠지면 서판 이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흥겨운 춤사위. 지금 공격은 포천이 시도해보겠습니다. 포천의 프리킥
왼발로 올려줍니다. 어허! 뒤로 올렸어요! 콩으로!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포천! 스코어 1-0입니다! 프리킥에 이어서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충! 이렇게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사실 이충 선수는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 신장을 이용한 헤더 득점을 주로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방금은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득점 장면. 뒤로 올랐던 공이 김영욱이 머리로 내줬고요. 황한준 골키퍼 뒤로 갔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손을 쭉 뻗어봤었던 황한준이었는데 걷어내지 못한 것이 그대로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픈 찬스였던 이충의 슈팅 그대로 강릉의 골문을 흔듭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이충이고요. 센터 쪽으로 그대로 원투 패스 박상 쪽이죠. 가져가면서 오른발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어내는 강릉 시민. 균형을 찾아가는 것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원샷 원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 안쪽으로 패스가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너무나 정교했었던 방금 강릉의 공격 전개. 스코어는 1-1. 다시 한번 승부는 원점으로. 동점골 보시죠. 흘려줬었고요. 아 그대로 뒤쪽에서 침투에 들어갔었던 강용석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이 흘려주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네요. 마치 침투에 들어갔었던 것을 알고 있다라는 듯이 다리 사이로 빼면서 강용석에게 내줬고요. 이렇게 강용석은 팀에 합류해서 벌써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퍼 조커로 거듭나고 있는 강용석. 스로윈 이광재 돌파 크로스 중앙 쪽 머리로 다시 한번 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승부의 추억 포천에게 다시 한번 기웁니다. 스코어 1-1. 포천의 명실상부한 해결사 김영준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 팀에게 빛을 만들어줍니다. 아 포천이 공격적으로 날카로움이 돋보였었거든요. 후반전 들어서 물론 이 동점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특히 중앙에서 김영준이 버텨주거나 박스 안쪽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김영준은 리그 10번째 골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이광재 크로스 이런 표현 상투적이지만 자로 재썼던 크로스였고요. 박스 안쪽에서 김영준의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광재와 김영준의 합작품. 포천이 다시 한번 한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2입니다. 천의 편이거든요. 스로윈 빠르게 박스 안쪽 겨냥. 노영훈 여전히 공은 노영훈에게. 컷백. 오 공이 흐르네요. 왼발 마무리까지 포천시민 축구단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1-3. 교체로 들어간 김동률 그리고 노영훈이 교체술이 무엇인지 용병술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강릉의 두터워 보였었던 수비벽을 그대로 허물었었던 노영훈과 김동률. 조만근 감독의 기대를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가슴을 잡고 이게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어요. 컷백. 아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수비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동률에게 연결이 됐네요. 약간은 강릉 입장에서는 불운했던 실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김동률의 왼발 마무리 깔끔하게 저지되면서 이렇게 스코어는 1-3. 원정팀 포천이 이제 두 점 차로 스코어를 벌립니다. 김동률 이렇게 리그 세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꾸준하게 전방에서 활약해주는 김동률. 다시 한번 포천에게 승기를 들게 다독이면서 예. 네, 좀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또 화성입니다. 맞습니다. 화성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오늘 경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클 깊었죠. 네.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네, 왔는데요. 골! 들어갑니다. 전반 10분 넘어서 2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앞서갑니다. 네, 시흥이 새로 영입한 유영규 선수. 유영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네, 지난 경기에서 유동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잖아요. 예예. 네, 시흥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보강을 좀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지금 두 선수 벌써 한 골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시흥이 지금 이창훈 선수가 예. 네, 훈련소에 가면서 예. 네,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네, 그 공백을 지금 새로 신입생들이 완전히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적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흥 시민축구단. 저 선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장신의 공격수고 예. 또 이 활동량도 꽤 많은 편이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승수 감독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골도 넣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오른발! 네, 왔는데요! 네! 세컨볼! 슛! 골! 들어갑니다! 네, 유영규 선수 방금 칭찬한 게 무색할 정도로 다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저 선수 오늘 컨디션 굉장한데요? 말씀드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또 골을 넣을 줄 몰랐는데 네. 또 유영규 선수였죠? 네, 유영규 선수는 뭐 칭찬을 예. 들었나요? 정말. 네, 이걸 또 바로 네. 골로 연결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30분도 되지 않아 3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영규 선수가 또 지난 경기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오늘 지금 두 골을 넣으면서 소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성진 선수가 크로스 앞서 올린 것으로 보였는데 예. 네, 그거를 받아두고 슈팅까지 예. 연결한 게 처음에는 이제 선방에 막혔어요. 예예. 세컨드 볼을 예. 다시 한번 또 집중력 있게 제자 차 넣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오른발로 멀리 보라봤습니다. 네. 그대로 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낮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 낮게 연결. 네, 안녕하세요. 슛! 골! 들어갑니다. 골! 들어갑니다. 네, 지금 컴백 패스 완벽하게 들어왔고. 예. 또 이걸 놓치지 않았네요. 예, 예. 시흥은 예. 네, 후반 지금 경기 시작한 지 57분 예. 이제 지났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오성진 선수로 보이는데 예. 4점 차로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4대 0으로 먼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시흥 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오성진 선수가 지금 전반전에는 또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직접 골망까지 흔드는 예. 그런 엄청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맑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박승수 감독과 포옹도 하고 예. 네, 지금 상당히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선수들도 정말 고생을 해주지만 이렇게 관중분들도 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때려 넣었습니다! 윤도아의 득점! 지금은 옆구멍을 때린 게 아닌가 했는데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대로 골이었습니다. 오히려 니어 포스트를 노리면서 윤도아 정말 멋진 득점을 전반 8분에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박성배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홈에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양주시민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문슬범이 내줬고요. 직접 바로 때렸습니다. 사실 각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인수 키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들어가야죠. 윤도아의 선제골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균형이 정말 빠른 시간에 28번 황우석 선수가 나고 41번 민지홍 선수가 자 그리고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양주. 임창석의 오른발 크로스 높게 갔는데요. 살아있어요. 연결됩니다. 왼발 내줬어요. 자 받고 좋은 센스 슈팅까지 꼽습니다. 골대를 맞췄던 임창석 이번에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대0 양주팀이 추가 시간에 쐐기를 받으면서 이곳 양주 고덕구장을 흥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임창석 선수 후반전에 컨디션 정말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멋진 기술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한다면 임창석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텨주면서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내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받았던 황정현, 여기서 다시 임창석을 받고요. 아, 이 동작을 보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임창석이 득점으로 2대0 양주시민 승리를 확정짓기 직전입니다. 아, 임창석의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 세레머니까지 깔끔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지용이 또 한번 스피드를 살립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꺾어주는데요. 뒤쪽에 연결됐습니다. 왼발 골! 전반전 추가 시간에 결국 먼저 포문을 여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스코어 1대0 파주시민축구단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지홍의 오른발 꺾어주는 패스 수비진을 지나쳤고 김도윤의 왼발 슈팅 마무리. 아, 역습 과정에서 역시 강점을 보여주는 파주시민축구단 그리고 김도윤. 그리고 이대로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0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방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준원 쪽입니다. 이준원 박스 앞쪽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이준원 내주고요. 왼발 골! 오히려 추가골 파주시민! 안은산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2대0!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를 가져갔던 울산시민, 그러나 안은산의 역습 한 방이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공격 숫자, 수비 숫자 3명으로 동등하게 맞췄던 역습. 안은산의 침착한 왼발 마무리까지 스코어 2대0. 반면에 경주한 수원 연승은 없지만 화력이 정말 상당한 팀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띄워줬는데요. 헤더! 자, 살아있으면 골! 들어가게 했습니다. 조지의 선제골! 밀어붙였던 경주한 수원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네, 딱 한 번 넘어왔거든요. 그 이어진 세컨볼, 서드볼 그 마지막 집중을 조우진 선수가 해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들을 결국은 경주한 수원이 가져갔거든요. 그 결과 조우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네요. 아, 지난 경기 때는 이런 찬스들을 못 살리는 바람에 네. 정말 어렵게 하다가 경기에 패배했었거든요. 이른 시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껏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해준 선수는 이번 시즌 3억 골을 넣게 되는 조우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득점이 나왔다는 것 경주 입장에선 정말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공을 살려서 띄워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온 공을 정말 침착하게 밀어넣었네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뒷공간으로 찍어넣는 킥이었었고요. 네. 역시나 빠른 스피드를 살린 공다희 선수의 크로스, 거기에 마무리된 조우진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좋은 슈팅으로 연결됐습니다. 공다희 선수 심판의 아마 판정은 네. 볼은 지나쳤지만 자, 여기서 크로스 보겠습니다. 슈팅! 골! 천안시 축구단 동점을 만듭니다. 그 주인공은 영입생 이석규입니다. 이석규 선수가 두 경기 한 골 1어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균형을 맞춰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석규 선수는 K3 리그에 오게 되면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정말 지금 1-2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찬스가 세 번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와,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 거는 천안시였습니다. 네. 자, 천안시의 주인, 천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흐른 공을 넘어지면서 슈팅했는데 골대를 맞고 들어갔어요. 아, 이런 거는 막을 수 없죠. 네. 윤창열 선수가 끝까지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렇습니다. 조재철, 윤찬울, 그리고 이석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오늘
천안의 그런 모습들은 확실히 정말 분위기가 좋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양 팀이 정말 경기력면을